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에서 출석하고 있는 박명훈 형제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간증에 앞서 우선 저의 가족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쪽에 방송부에서 사진을 띄워주실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의 제 와이프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사랑침례교회에서 지금의 아내와 청년부 리더로 함께 섬기면서 교제를 하였고, 작년 8월에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써 결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서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식 때 갑작스레 이제 코로나 단계가 격상하여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께서도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주례를 하셨던 것이 이제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남 막내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모두 다 이제 믿음을 가지신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보고 들으며 교회를 집처럼 머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이 내려와서 저에게까지 3대가 기독교인 집안이었던 터라 더욱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 할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실 때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성경 필서를 하고 계셨던 것이 이제 기억에 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성경 필서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저도 그렇게 필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듯 저는 3대가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며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에 대한 큰 굴곡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깊게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야라는 말에 저는 원숭이가 너의 조상이면 동물원 가서 원숭이한테 절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너도 나중에 동물원 들어가서 원숭이처럼 철장에서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유치한 다툼을 하기도 했었고, 교회에서는 또래 친구들보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빠르게 말하고 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금전적인 소비와 과한 소비가 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타 지역을 가게 되면은 이제 타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10대에 이제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곳에서는 이제 큰 수련회를 할때 그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연합을 하여서 다들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수련회를 가면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쾅쾅거리면서 일렉 기타와 드럼 소리를 크게 내면서 가슴을 울렁울렁거리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찬양을 하는 것과 저의 의지보다는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막 뛰어라고 막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저도 눈치 보면서 막 뛰고 그러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것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방언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련회를 가면 항상 존재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CCM과 같은 분위기에 찬양을 좋아하긴 했지만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쿵쾅거리는 소리는 찬양을 하는데 집중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발로 뛰며 찬양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가사를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변에서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면 제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조용히 생각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았고, 방언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은 혀가 꼬여 말려 들어가면서 방언을 하게 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저는 아 내가 저 사람들처럼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막 그렇게 막 손살같이 막 이렇게 뱉어가면서 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마음 다해서 막 뛰면서 찬양도 못하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막 성령의 불이 자기에게 날아왔다 막 화염같이 날아왔다고 막 성령의 빛이 자기에게 막 보였다 이런 간증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해서 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않은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걱정을 하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성경에 이제 나오는 열처녀 이야기처럼 준비되지 못해서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수시로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삶도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를 빠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곤 했지만 앞서 말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천국 문을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까 고통스러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부분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제 회피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중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기억나는 설교는 왜 안 하는가 시리즈에 있는 방언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다가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고 보고 그동안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방언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와 같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언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혼돈이 왔었고 시간이 지나고는 이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설교와 축사에 관한 설교, 그리고 새벽 기대에 대한 설교, 주일에 대한 설교 등 왜 안 하는가 시리즈에 더불어 목사님의 설교는 고구마를 먹고 막혀있던 제 속을 시원한 사이다가 뚫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해소가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접하면서 믿음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성격 탓이어서 그런지 조금 대충대충 어렴풋이 알아가고 더 깊게는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당시 막 수직 상승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제 불안함 때문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몇 교회 설교를 들었지만 구원에 대한 내용을 듣지 않거나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시 구원에 대해 매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라며 울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였고 구원에 대하여 어머니와 긴 시간 성경을 펴놓고 말씀 기준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읽었던 적은 없었던 터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크게 들어오던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구원이 없어졌다가 생겼다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날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과거의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취업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랑침례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유튜브로만 듣던 교회의 찬양과 말씀을 실제로 들으니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다행히도 예배를 드리는 순서나 복장 같은 부분에서는 부산에 다니던 침례교회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익숙하였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비트코인에 대해 강의하시는 것을 보고 와, 어떻게 목사님이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세상의 정세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주는 교회가 있을까 생각하며 사랑침례교회를 알게 된 것에 정말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바른 말씀을 찾기 위해 수십 개의 교회를 찾으시고 수십 수백 개의 이제 말씀을 듣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쏟지 않고도 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바른 성경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학교의 교과서가 잘못되면 배우는 학생들이 사상과 지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단어 하나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지표가 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개역 성경에서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말씀이 버젓이 말씀으로 나와 있는 킹 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알게 된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사랑침례교회를 알고 킹 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면서 저는 바이블 빌리버로서 정말 바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제가 간증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목이 한번 바뀌었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었다가 이렇게 간증을 쓰다 보니까 너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간증 제목을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제 삶을 살았기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 침례교를 알게 해주시고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한없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긴 시간 간증 들어주신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만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